세계 최초 잣단 대국 돌아보기 프로 기사의 영업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프로 기사들의 잣단 대국을 통해서 분석한 패착들을 돌아보는 시간. 제 옆에는 오늘 송혜련 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둑계의 서태지라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제가 무슨 신비주의 컨셉이라는 거를 오늘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네, 요즘에 활동 너무 안 하잖아요. 올해 들어서 좀 뜸하긴 했는데 그래도 서태지 정도는 아니지 않나. 오늘은 이제 송혜령 프로가 오랜만에 나와서 그 졌던 대국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또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유민 캐스트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나 하면서 나오게 됐죠. 저 때문에 나온 거군요. 그럼요. 그 전적을 보니까 4판 정도 뒀더라고요. 네네. 올해 대국 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대국을 가져올지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기억했을 때 작년에 되게 여자리그를 하면서 역전패가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작년 여자리그를 좀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못 두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진짜요? 내 수익기가 이렇게까지 형편이 없었나? 막 이런 느낌? 근데 저희는 그럴수록 너무 좋아요. 아 그쵸. 에이. 컨셉이 그렇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컨셉에 너무 잘 맞는 분을 모셨네. 엉망진창일수록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대국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조승아 선수랑 대국을 했던 건데 이 선수가 제가 바둑계를 살짝 떠나 있는 사이에 굉장히 핫해졌더라고요. 상대전적 이때 당시에 제가 아마 4대0으로 밀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얘랑 바둑을 이렇게 많이 뒀다고? 속으로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졌다고? 이러면서 뭐 이 대국을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초반에 되게 좀 잘 풀려서 제 스타일대로 잘 풀리기도 했고 두터운데 좀 집도 많고 이렇게 풀려서 지금 이 패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쪽 우상기 쪽에 패감이 뭐 먹여치고 먹여치더라도 두 개가 더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좀 우세를 의식하고 이렇게 쉽게 물러났어요. 그냥 큰 자리를 이렇게 좀 큰 자리를 확보하는 느낌으로. 아, 네. 근데 지금 그래프도 보니까 이걸 두기 전에 흙이 90%로 그쵸. 나오는데 네. 제가 좀 많이 안 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조금만 수순을 뒤로 돌려보면. 네. 조승아 선수가 아무래도 비세를 의식을 하고 지금 네. 이쪽 상병의 흙 대마를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 이게 백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흙을 지금 공격해야 흙을 공격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아무래도 너무 이쪽 연결하는 거랑 좌변 흙망이 좋잖아요. 아. 그래서 좀 성동격서 느낌으로 끊어간 거예요, 지금. 네.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흙이 손따라 이렇게 다 받아준다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끊고 뭐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이런 게 다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벽을 만들어서 내 상병 흙을 좀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이제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 당기지 않죠. 네. 저도 프로 기사인데 네. 그 정도는 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쵸. 저는 이제 반격을 들어갑니다. 저도 원래는 수익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거? 아, 그러니까 지금은 유리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네. 뭐 반발하고 이런 걸 좀 성향적으로 좀 좋아해요. 좀 이렇게 딱 레이더에 이거는 반발해야지 하면은 그 뭐라 그러냐 급발진? 좀 그런 좀 대국 성향이어서 이때는 좀 과감하게 제가 역공을 펼치는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래프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백이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그리고 이걸 단수 쳤을 때 저는 사실 잊고 이었을 때 이제 넘어가는 걸 맛보면서 밀어가는 선택을 해서 상대가 받아주면 넘어가요. 그럼 이제 제가 오히려 잡게 되잖아요. 네. 이러면 바둑이 쉽게 끝나서 상대가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가야 되는데 막 백 모양도 굉장히 안 좋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흙이 돼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흙이 돼요. 그냥 아 되는 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되는 변화던데 네, 그냥 뭐 이런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만 봐도 그냥 흙이 돼요. 네 흙이 되는 모양인데 이 선수가 갑자기 여길 찌르고 여길 단수치고 이렇게 패를 만들더라고요. 아 버틴 거구나. 네, 네 저는 사실 이게 머릿속에 없었어요 이 그림이. 네. 그냥 그래서 둘때 당시에 되게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수고 나쁜 수를 떠나서 내가 지금 40초 초읽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머릿속에 없던 그림이 나오니까 저는 좀 마음속으로 좀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패를 그냥 적당히 하다가 네. 이제 패 싸움이 진행이 된 거죠. 네. 근데 계속 패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마음이 약해진 거죠. 아, 이 정도는 네. 물러나 주겠다. 아, 이 정도는 뭐 그렇죠. 나도 못하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물러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이랬던 수고 이때도 사실 흙이 돼요. 그냥 죽지만 않으면 돼서 흙이 많이 좋은 상태인데 아~ 네, 이수도 약간 위험했어요. 이수도 그냥 제가 물러나도 개가를 할 때 많이 좋았을 거예요. 어, 좌상기도 버려요? 흙 두죠? 네, 그냥 뭐 그 정도로 둬도 제가 검토실에 돌아갔을 때 이 정도로 둬도 너가 많이 좋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조사는 따로 안 해봤어요. 전 믿으니까 우리 팀 코치님을 그때 당시에 믿었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했죠. 그러고 근데 저는 좀 욕심을 또 냈고 이 장면은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 저는 여길 또 찝어갈 때만 해도 이제 지금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네. 이으면 그때 딱 막아가서 백 모양도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막 이런 데 약점이 많아서 그쵸. 아 이거는 뭐 거의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여기 끊어놓더니 여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황을 했어요, 여기서. 이거 얘, 다 잡으러 간 거예요? 그쵸. 얘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둔 건데 저는 또 여기서 당황을 좀 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곳을 끊어가면 네. 나가겠다. 오. 나는 흙이 이곳을 따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이곳이 걸려요. 아. 그때 이제 이곳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네. 네. 백이 조금 욕심을 부리자고 이곳을 끊었을 때 먼저 단수를 치고 이걸 또 먼저 결행을 하면 이걸 나갈 때 제가 이으면 아 이건 또 두 점과 또 연결이 되죠. 네. 아 근데 저는 이때 이 수익기를 막 하다가 뭔가 갑자기 이 판단이 잘 안 된 거죠. 내가 이 두 점이 갑자기 바꿔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잡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또 이 석점을 잡았고 뭐 손쇼 그냥 하면 어차피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중앙에서 이제 백이 손해본 거랑 뭐 좌상기에서 흙이 손해본 거랑 제가 워낙에 좋았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흙이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제가 여기서 또 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바둑이 점점 위태로워지죠. 근데 지금까지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지금도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조승아 선수가 이곳을 끊어간 걸로 뭔가 이쪽을 어떻게 하는 공략을 했으면 좀 더 복잡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조승아 선수도 초읽기 상황이니까 이곳을 끊어간 건데 이때도 제가 그냥 쉽게 좀 처리를 해서 연결만 하면 좋은 상황인데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제가 살기만 하는 걸 못해서 정말 너무 쉬운데 연결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18급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걸 안 뒀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여기서 네. 진짜 급발진을 해요. 이곳을 나가요. 아, 근데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죠? 괜찮아. 아직 괜찮은데 네, 괜찮아. 갑자기 또 여기서부터 계속 급발진을 해요. 쭉쭉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쭉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해. 그리고 여기서 또 거의 마지막 패착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건 조금 고급 핵만데 이곳을 그냥 꼈어야 돼요. 단수치고 나가면요? 단수치고 나가면 이제 어차피 단수가 되면서 이제 네. 막히잖아요. 네네. 실전이랑 차이가 무엇이냐 한다면 제가 실전에 단수를 치고 뛰었어요. 네. 그러면 백이 이곳을 하나 찔러놓을 이유가 없죠, 일단. 그쵸. 그만큼 자충 차이가 있고 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수 이곳을 다 회도를 치고 이곳을 뛰었는데 만약에 이 교환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만약에 그 교환이 딱 생략이 되어 있었다면 아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아... 이곳이 있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쪽을 받게 되면 이곳이 딱 장문으로 걸려요. 어? 근데 만약에 안 네. 받으면요? 이곳을 10으로 안, 네. 이쪽을 이제 공략을 하면 제가 저 슬기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좀 이쪽 중앙 두 점이 자충이 차면서 좀 제가 해볼만 했다. 아. 이건 싸움이. 뭐 참고도가 어떻게... 참고도가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꽉꽉 막아가면? 아 그럼 또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면 이쪽 끊기는 연결과 아 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그림이 네. 더 나았다는 거예요? 네. 수상전을 했을 때 한 수라도 더 차이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 실전에는 제가 이 단수를 먼저 해놓음으로써 그런 차이를 많이 없앴죠. 그래서 이곳을 뛰었을 때 저는 굉장히 멘붕이었어요. 이 바드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말하면서 혼자
미치겠다. 수는 안 보이고 출기는 가고. 그렇죠. 그렇죠. 시간패 당할 순 없잖아. 한 수씩 놓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프 보세요. 지금. 아 어떻게 처참해. 이 수도 아마 그냥 떡 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때는 한 수 한 수 놓는 의미가 시간패를 당할 수 없어서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 연장 체크할 때도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네. 또 이때는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방을 하다가 패가 나오면 내가 패감을 써야 되는데 그때 아. 가서 또 후회를 할까 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떡수만 두는 거예요. 아. 아 떡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결국 좀 몇 수 두어 보다가 이때 당시엔 근데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곳을 뛴 상황에서는 흙이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네. 지금도 41%면 그러니까 뭔가 그쵸. 이수가 좀 마지막 패착이었던 것 아~ 같기는 해요. 제 기억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 검토실에 돌아와서 좀 많이 검토를 해봤을 때 어떻게 해도 좀 흙이 어려웠다.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아. 그 좀 잔인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 결과가 네. 이제 마지막에 처참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시원하게 처참하죠. 대마가 죽은 건가요? 뭐 아, 아주 다 죽었 다 죽었어요. 그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싸그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몇 수 도보지도 못하고 던졌어요 제가. 아 그래요? 이렇게 네. 되면 수상전인 거죠? 그렇죠. 수상전인데 네. 지금 이곳을 끊어간 건데 네. 딱 두니까 그냥 지금 이 하중앙 쪽이랑. 그러니까 백이랑 흑이랑 지금 얽혀 있는데 아~ 뭐 제가 이거 뭐 그냥 쉽게 뭐 아니 여기 그리고 이쪽이 또 쉽게 그 수가 조여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지금 다섯 수 대 다섯 수인데 백이 먼저 드니까 한 수 차이네요. 네, 한 수 차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쉽게 보여드린 거고 흑이 그래서 이쪽을 뭔가 꽉꽉 메워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백이 수가 오. 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여기가 수가 안 조여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한 수 차이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흙이 수가 늘어야 되는데 수가 뭐 늘 게 안 보이죠. 그리고 백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제가 수를 잘못 메웠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메웠다 치면 오히려 막 백이 수가 뭐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죽으면 이 상변도 죽는다. 그래서 다 이제 죽었다. 피바다가 됐다. 그래요. 아, 여기까지 봐요. 네, 정말 가슴이 네. 아팠죠. 네. 송일용 선수 대국은 언제나 화끈한 네.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대국 스타일을 선호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스스로 바둑을 둘 때 좀 재밌게 두는 걸 좋아해서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말하면서 현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정확도를 좀 높인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대국 스타일일 텐데 아, 좀 그 부분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아. 좀 대국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거기서 방심을 하거나 긴장감을 놓치면 바로 그 승부가 뒤엎이는 실수가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